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영육간에 힘을 얻고 취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산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안지사 배에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읽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반면에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찾지만 그것은 답이 없는, 찾을 수 없는 인간의 한낱 종교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사실 이 믿음도 그리고 구원도 이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가 될 앞으로 이 복음 속에 들어올 이 어부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 택했다는 거죠. 찾아왔다는 것은 왜 찾아왔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과 또그 찾아오심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의미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거든요. 찾아왔다는 것은 그 대상자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응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앞으로 제자가 될이 어부들에게 갈릴리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딱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그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오늘 앞으로 제자가 될이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다시 말하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고기를 많이 잡도록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성취,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5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말씀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성경은 또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또 재창조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이 누구의 말인가 또 누구에서 그 말이 전달되었는가 누가 약속했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실효성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거지가 얘기한 것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얘기한 것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뭐 직장이든 또 어떤 교회든 거기에 책임자가 얘기할 때는 그만큼 권위가 있는 말이거든요.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순시할 때 또 이 밑에 있는 중요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을 때 그 권위에 대한 것이 합당하면 대통령이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백성을 국민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모진들이 들어서 적어서 그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대로 그냥 깊은 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잡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란 말은 있으라 할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 때문에 재창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신 말씀의 그 권위가 내가한테 이 믿음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의지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왜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과 특별히 성자 예수님은 삼저주를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을 때 분명히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치유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시편 119편 1절에 176절에 보면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치유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이 말씀의 가장 핵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무너뜨렸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피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죄값을 치러야 될 우리의 이 죽음의 피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신 것을 믿으면 또 희생자를 드리게 되어지면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사단의 속국이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생각이 포로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믿게 되어지면 진정한 자유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처럼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왜 예언교회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이 예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성전 건축과 또 본당 헌당과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와 이 무형교회를 유형교회를 통해서 재앙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원단 메시지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치유와 24제자 응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재창조의 능력이요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강단 말씀 아닙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저는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 말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옵니까? 교육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책임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하나님이 지금 재창조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오늘도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해결할 수 있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은 나를 영혼과 정신과 육신에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어제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해결될 수 있고요. 과거가 안 됐다 할지라도 현재가 될 수 있고 미래의 응답이 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한참 저도 그렇고 이 건강연협증 그리고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누릴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그의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 1절에서 1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시편 119편 82절에도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나님 하시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내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도록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82절을 보니까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살아남, 뭐 세우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망 가운데 살리셨도다, 위로하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깊이 묵상하는데 이렇게 지금 다윗처럼 믿음의 일꾼처럼 자기 영혼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소망을 세울 정도로 이 말씀이 힘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셨냐 이거죠. 32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제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니이다.
그만큼 말씀 묵상하니까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말씀 속으로 깊이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한 아이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요즘 우리는 금요철화를 통해서 굉장히 말씀을 그런 말씀의 성취들을 많이 보거든요. 가끔 웃기도 하고요. 참 심여막측하다 할 정도로 금요철화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친구처럼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친구처럼 기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겠습니까?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서 영적 서밋과 치유 서밋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죽이지 않고 생포하는 것.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오늘 본문에 이 어부로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론 순간적이도 있겠지만 그래 인생의 의미 속에서도 이들이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묵상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정치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후에 사람을 취하도록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태로부터 하기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는 뭐냐? 사람을 취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 주위에 놓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살고 있는 김포 아파트, 이 아파트에서 한 5년 살았는데 이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6월 달에 하는데 이제 우리가 1503호고 1505호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라인들을 가끔 뭐 어른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요즘 마음이 참 이렇게 찹찹해요. 왜 찹찹하냐? 뭐 가족 단위인데 이들하고 헤어질 생각하니까 굉장히 찹찹하면서 이들하고 언제 한번 식사를 해봤냐. 물론 요즘 문화 자체가 뭐 그럴 수가 없는 문화지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봤느냐. 그런 생각이 찹찹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파트에 이렇게 어르신이 요즘 이렇게 운동하시다 안 보이시길래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남자분인데 어르신 요즘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정기검진 했는데 대장에서 이렇게 암이 발견돼서 수술했는데 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순간적이라 그만 그 엘리베이터 가 1층에 내려왔기 때문에 인사하고 내려왔는데 그래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면 예수 믿으시냐고 교회 나가시냐고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고 그 1505호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선물도 좀 준비하고 전도지도 준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중에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파요. 지금 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영혼 육신에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과거의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현재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고 굳건하게 하시면서 미래의 하나님이 응답 중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 저는 응답 중의 응답이 최고 응답이 뭐냐면 시편 23편 1절에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는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영혼의 평안함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단 말씀, 원단 메시지, 그리고 매주 우리에게 주는 말씀, 또 본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치유함을 얻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또 이 제자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리고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또 신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